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중고? 그래서 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박스는 원래 박스를 제거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아마존에서 배송이 왔어요. 기본 박스나 완충 포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상남자식 포장. 이것이 아메리칸 스타일? 이 부분이 조금 찢어졌고 가장자리마다 어디에 부딪힌 흔적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가운데 붙어있는 아마존 개봉실 절반 정도는 뜯어져 있지만 오른쪽은 그대로 붙어있는 거 보면은 다행히도 미개봉이긴 한 것 같은데, 하긴 인터넷 보니까 요즘 명품들은 다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스타일이 트렌드인 것 같은데 내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건가? 단순 스펙상으로 봤을 때 이게 끝판왕인데 국내 판매를 계속 기다렸는데 MSI 코리아가 판매할 생각이 없는가 본지 결국에는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진짜 너무했다. 겉박스라도 하나 채워주지. 하긴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라는 게 있기는 할 거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대로 따지자면 박스에 포장을 해줬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구입한 건 중고, 어찌 되었든 내용물만 이상 없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먼저 메인보드를 구입했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과연 핀이 휘었는가. 이런데 핀이 휘어있다면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니었다.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겉보기에는 깨끗하긴 한데 CPU 슬롯에 아주 미세하지만 CPU 서멀이 묻어있어요. 그런 거 보면 CPU는 한번 끼웠다 뺀 것 같긴 한데, 먼저 메인보드 디자인을 살펴보죠. 저는 요즘에 메인보드 볼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전원부,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먼저 봐요. CPU 세대가 바뀌고 나서는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할 일이 많은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 먹통이 돼도 이 기능으로 살릴 수가 있죠. MSI는 Z690 하위 라인업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ASUS 같은 경우는 ROG 라인부터 플래시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녀석을 고른 가장 큰 이유, 메인보드 전원부. 단순 스펙상으로도 메인보드 전원부가 MSI DDR4 메인보드 중에서 끝판왕이긴 하지만 방열판도 크기도 크거니와 중간에 히트파이프로 연결까지. 그래, 이게 방열판이지. 호호. 어? 이게 뭐야? 소물패드가 없는데? 소물패드가 없는데? 위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데?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오디세이 소물패드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돼. 이쪽 소물패드를 빼려면 방열판을 분해하지 않고서는 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거는 반품한 1차 구매자가 뺀 것 같은데? 단순하게 소물패드만 뺀 거라면 제 오디세이 소물패드로 복원할 수 있긴 한데 혹시나 안쪽에 전원부를 긁어먹었다든지 그러한 이유를 이 녀석을 반품을 한 거라면?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제 앞엔 언제나 성공만 있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M.2 소물패드는 온전히 붙어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맨 위에는 써멀패드는 붙어있는데 보호필름은 제거된 상태고, 그 다음 M.2 방열판은 써멀패드랑 스티커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은 사용을 안 했나봐요. 제일 아랫줄은 써멀패드는 있고 비닐만 없고. 찝찝하네. 왜 이쪽에 써멀패드를 띈 거지? 칩셋 써멀패드도 뺀 거 아닌가? 아, 모르겠다. 다 뜯어봐야겠는데? 뭐 어차피 결국에는 성공을 할 거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먼저 전원부 쪽 방열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설마 1차 구매자가 전원부 방열판 뗐다가 안에 다 긁어먹은 다음에 재조립한 다음에 반품한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무리 아메리칸 성님들이라고 해도 그런 일은 없겠지? 아메리칸 형님, 믿고 있다고! 대체 전원부를 어떻게 했길래 써멀패드가 없는 거지? 천천히 들어보면... LED 커넥터도 빼줘야 되는데 LED 커넥터 빼고, 오케이. 먼저 메인보드 방열판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네요.
그냥 이거 다 통째로 알루미늄. 그리고 중간에 히트파이프까지. 이쪽에 서멀패드 두 개는 건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 안쪽에 서멀패드를 이쪽을 만지는 것 같고 이쪽은 아예 떼버렸네요. 안쪽을 보면 그다지 문제 있는 거는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에 끈적이는 게 되게 많이 뭉쳐있는데? 뭐지? 뭐 액체 같은 거를 흘린 건가? 새치솔? 되게 뭔가 끈끈한데? 어느 정도 깔끔? 불길한데? 어차피 성공할 거지만. 혹시나 아메리칸 형님이 칩셋 패드도 뺄 수도 있으니까 칩셋 패드도 살펴보면? 칩셋 패드는 잘 붙어 있고요. 하지만 어차피 떼어낸 김에 칩셋 패드도 교체를 해버리죠. 그렇다면 빠져있는 소울패드를 채워줘야 되니까 오디세이 소울패드 3총사. 저는 조금 넉넉하게 2mm로 할게요. 이제까지 대부분 메인보드 소울패드 작업할 때 2mm로 했으니까 필요없는 소울패드는 일단 모두 제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여기 있는 소울패드를 제거하려면 이 방열판을 드러내야 되는 구조인데 아주 조금 그래 아주 조금 찝찝하긴 해도 어차피 저의 성공이라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서멀패드 자리를 알코올 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인터넷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서멀패드 작업이 돼 있는 거를 확인했고 이대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칩셋 쪽에 서멀패드 오케이, 칩셋은 이렇게 그리고 방열판 쪽은 이렇게. 일단은 제품을 받은 기본 상태로만 따져봤을 때는 제가 이제까지 구매했던 웨어하우스 딜 중에서는 상태가 제일 최악이네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만이 존재할 거니까요. 먼저 전원부 쪽부터 결합을 할 거니까 백패널부터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전원부에 붙여둔 서멀패드는 어느 정도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방열판을 결합하기 전에 먼저 LED 커넥터 끼워주고 그리고 전원부 방열판을 패널 사이에 잘 결합을 해서 된 거 같으면 바로 뒤집어서 손으로 잘 눌러준 상태로 조립은 분해 역순. 오케이, 이쪽 부분에 서멀패드는 잘 붙어있고 그리고 위쪽 부분에 서멀패드도 잘 붙어있습니다. 위쪽 부분에 서멀패드도 잘 파묻혀있고 방향을 맞춰서 잘 놓고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어차피 해외 직구 제품이니까 AS는 상관이 없어서 서멀패드 교체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서멀패드 교체 전과 후를 온도 비교를 못해본 게 그게 아쉽네요. 아, 서멀패드 교체하느라 나머지 구성품을 안 봤구나. 나머지 구성품도 보면 SATA 케이블 2개 그리고 RGB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RGB에 연관된 케이블 이것도 아마 RGB에 연관된 케이블로 보이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가능하니까 안테나도 들어가 있고 뭔가 들어가 있었는데 뜯어져 있네. 요즘 고급 모델은 CD를 안 주고 드라이버 USB를 제공해주죠. 아마 USB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나봐요. 그리고 이게 뭐야. 아, 청소 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한쪽은 이쪽이 나오고 반대쪽으로 밀면 아하, 좀 더 강력하게 뻣뻣한 솔이랑 부드러운 솔. 메인보드 겉에 이렇게 청소할 때 먼지털이용으로 쓰나봐요. 오, 드라이버도 주나보네. 이렇게 생긴 드라이버 십자랑 마이너스 들어가 있네요. MSI 스티커. 디자인이야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저는 이 용 디자인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메인보드 저쪽에 있는 이 용 디자인도 아예 없앴으면 어땠을까. 만일 이 용 디자인을 없앨 수 있는 옵션을 두고 만원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용 디자인을 없앨 거예요. 이 스티커는 약간 재질이 일반적인 거랑 틀린데? 그리고 뭐 이거는 흔한 그냥 일반적인 스티커. 그리고 샤우트 아웃 이거저거 등록하면 아마 스팀 코드를 준대요. 제가 예전에
Z490 유니파이 아마존에서 직구했을 때 이것도 MSI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주는 상품권은 못 받는데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서 주는 게임이랑 스팀 코드는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박스에 먼지가 많지?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불량 테스트부터 한 다음에 닦을 것이지 왜 닦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정상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 벤치에 올려서 확인을 해보면 아니지 어차피 나는 성공할 건데 그냥 바로 메인 컴퓨터에 끼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어차피 성공할 건데? 예. 아 가볍다. 그렇다면 먼저 메인보드를 교체하기 전에 해볼까. 원래 달려있는 Z690A 메인보드를 프라임으로 갈궜을 때 전원부 온도가 얼마가 차이 났는지 먼저 측정을 해놓죠. 오케이 15분이 됐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CPU 최대 온도는 93도 그리고 전원부 쪽 최대 온도는 센서상으로는 68도라고 써있네요. 이거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열화상 카메라상으로는 대략 71도 정도. 테스트 완료. 그렇다면 전원을 끄고 이젠 드디어 실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메인보드 교체를 해줄 차례네요. 다른 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전원부 쪽 서멀패드만 없었을까?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여러분들의 응원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얼마나 많이 와 있을지. 여러분들의 응원이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고통은 나를 더 강해지게 할 뿐. 크크. 가자, 가자, 가자. 아, 손 걸리지 마. 일단은 파워는 연결했는데 램포트 쪽에는 불이 들어오고 하... 과연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하... 파워 온. 왜지? 왜지? 아니야 아니야 아메리칸 형님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뻥 났을 수도 있어. 바이오스 플래시백은 이때 쓰는 거지. 최신 바이오스 파일 이름을 msi.rom으로 바꾸고 USB는 FAT32로 포맷을 해주고 바이오스를 USB에 넣어서 USB를 빼서 하, 제발 바이오스 플래시백 단자에 끼우고 플래시백 버튼 눌러주면 왜 꺼지지? USB 호환성을 탄 건가? 다른 USB 제발 제발 왜 안 되지? 누드 테스트부터 했어야 됐나? 전원부에 서멀패드가 없던 시점부터 빠른 반품을 했어야 되나? 중고를 사지 말았어야 됐나? 새벽에 아마존을 아예 안 봤어야 됐나? 그치? 아마존 형 장난이지? 파워 온!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이게 딴 사람 불량 걸린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면 저도 재밌었을 텐데 이게 제가 걸리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비 온 뒤에는 땅이 굳어진다는데 땅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제까지 해외 직구에서 불량이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불량이 존재하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다시 가자. 너의 자리로. 파워온. 좋아 좋아. 서멀그리스 교체 완료. 아니 왜 다들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신 거죠? 저는 서멀그리스만 교체하려고 한 겁니다만. 이제까지 아마존 해외 직구 메인보드를 구매했다가 비치 못할 사정으로 서멀그리스만 교체하는 과정을 확인해봤어요.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워낙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메인보드 교체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올코어 5기가와 램클럭 4500클럭 그 정도밖에 안 바랬는데 그래서 이거 제일 문제인 거 아마존 직배송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웨어하우스 딜 해외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행했던 배송 대행지 영수증을 보니까 이쪽에 반품 보험료가 3달러가 붙어 있어요. 여기 있는 3달러가 제가 원래 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반품 보험료라고 써 있어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초기 불량일 때 무료로 반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난생 처음으로 반품 신청이란 걸 해봤어요. 신의 한 수 3달러. 신청할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배송대행지 사용하는 사이트에 무료 반품 옵션이 있다면 아마존 웨어하우스 딜 구매를 할 때는 꼭 그 옵션 넣으세요. 아무튼 원래 있던 대로 잘 포장을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택배기사님 찾으러 온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실패로 끝났네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마존 웨어하우스 밤값 세일은 또 나올 거니까요. 그렇지 지갑씨?